OTT 영화는 네,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텐데 네. 사실 이제 넷플릭스 급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분위기 급등 화려하죠. 네. 네. 이 영향 좀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자, 그 영향, 저 영향 모두 다 좀 받고 네. 있고요. 특히나 이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가면 갈수록 좀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이었죠. 자, VR, AR, XR, 메타버스 쪽에 다음 주에 큰 이벤트를 앞두다 보니까 지금 저점에서 이 매집 물량이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2등으로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관심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 이제 바닥권에서 관심 가져야 되는 쪽은 OTT 쪽입니다. 넷플릭스의 V자 급등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오징어 게임까지 여러 이 신작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첫 번째로 OTT 쪽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평가 이 저평가뿐만 아니라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종목으로 첫 번째로 CJ E&M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E&M 같은 경우에는 CJ 그룹 계열사의 종합 미디어 커머스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시가총액 1조 6천억에 유보율 2,900%, 그리고 부채가 자 140%밖에는 초우량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2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 그리고 티빙의 매출이 쑥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OTT 쪽, 영화 이쪽 그 이 종합 미디어 커머스 쪽에는 사실 과거에는 황제였죠.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에 이 팬데믹 이후에 좀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영업 손실을 통해 가지고 좀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기업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뭐 흑자 전환을 하신 걸 보게 되면 매력적일 것입니다. 2023년도에 마이너스 적자였습니다. 마이너스 146억이었는데 올해 컨센서스가 2천억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1분기 작년 2024년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580억, 거의 600억 가까이 거뒀고요. 자, 1분기는 120억, 전년 동기 대비 100% 성장한 겁니다. 자, 전분기 대비는 좀 약세 이제 좀 쪼그라들었지만, 자,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180억 성장한 180% 성장한 350억, 그리고 특히 자, 이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가 거의 600억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60% 성장, 그 고속 성장을 지금 올해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캔들을 보시게 되면 이 바닥권에서 나오는 아주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가 연일 들어온다는 표시가 나죠. 자, 바닥권에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이 갭상승의 양봉,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20일선, 5일선이 지금 나란히 가고 있고 특히나 60일선 가로막혀 있지만 샌드위치입니다. 이 샌드위치에서 60일 뚫자마자 자, 신고가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추세 우상향의 이 변곡점 자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CJ E&M 꼭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자, CJ, 자, 같은 CJ 그룹주인데요. CJ CGV입니다. CJ CGV는 오늘 급등이 좀 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5일선 타고 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CJ CGV라 그러면 요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과거에 좀 안 좋은 자, 이 좀 이 그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이 가시면 되면요. 예전 같이는 틀립니다. 예전처럼 이 그 이제 인력을 통해 가지고 좀 운영되는 게 아니라 키오스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이 비대면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 이 그 설치 기계가 모두 다 마련됐기 때문에 충분하고 특히나 CJ CGV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이 좀 이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구조조정을 모두 다 해놨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합니다. 2022년도에 적자였습니다. 특히나 2021년도에 2,000억, 그리고 2022년도에 700억, 그리고 2023년도에 드디어 흑자 490억. 근데 올해 얼마냐면 전년 동기 대비 130% 성장하는 1,100억입니다. 자, 드디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자, CJ CGV가 드디어 7개월간의 박스권을 탈출하는 자리에서 종고점에 6,200원을 자, 오늘 아침에 통과했습니다. 신고가 패턴이 이제는 2년간의 박스권 하단과 상단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5일선 패턴 매매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뭐 CJ 그룹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CJ CGV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이제 예전에 한번 구조조정 그 여파가 네. 긍정적으로 그렇죠.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게 네. 좀 기억이 나고요.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바일 게임인데요. 지금 네. 장기 테마 1등이 CDMO고 그렇습니다. 2등 섹터입니다. 보면은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저평가 분석 때문에 예, 6% 맞습니다. 이상 급등하고 있거든요. 예, 예. 펄어비스 4%, 넥슨 게임즈, 뭐 더블 게임즈 2% 넘게 상승하는데 그래도 예, 시장 대비 선방하는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CDMO 지금 제일 핫한 화두이고요.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아주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뒤따라오는 바이닉스와 ST팜 꼭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종목들은 우선 먼저 2~3개월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고요. 바닥에서 이제 V자 터닝이 났고 그럼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쪽은 이제 모바일 게임입니다. 모바일 게임의 성격은 과거부터의 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성장주였지 않습니까? 바이오가 움직이면 다음에는 모바일 게임, 게임주가 좀 움직이게 되는데 특히나 이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먼저 6개월 전, 7개월 전부터 패턴을 만들어 놓은 자 크래프톤이 먼저 우선 자리를 잡았고 자 넥슨 게임즈뿐만 아니라 펄어비스가 움직이면서 시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올라간 것 중에서 여러분들 이번엔 하반기를 위해서 좀 준비하실 종목은 첫 번째로 컴투스입니다. 자 컴투스는요 특히 그 2분기 영업이익 14억을 거두면서 2분기 연속 흑자 전환을 시키면서 드디어 적자를 탈출하는 자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나 2년 가까이 되는 이 음봉 역망 그 역배열에 지금 이 좀 그 이제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컨투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신작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 신작을 여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는 60일선 이제 변곡점 자리가 천천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컨투스를 보시게 되면 매일 적자다 이야기하니 부채율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가까이 보십시오. 저희 스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재무제표를 보면서 그 회사의 현금흐름 보실 필요 없습니다. 가까이 오셔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컴투스는요 유보율이 18,000%입니다. 18,000%입니다. 부채가 40%밖에 안 되는 아주 초우량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모바일 게임들처럼 적자가 이어진다면 뭐 이 회사가 좀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럴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최대 저점을 만들고 있는 컴투스를 이제부터는 꼭 관심 가져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은 자, 과거의 영광 이제는 되찾을 수 있을까? 네오이즈입니다.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콘솔 게임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죠. 특히나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좀 돌아서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총 47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시켰습니다. 이번에 금요 월요일을 지나고 나서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도 하단에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있죠.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연일 좀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지금 모바일 게임 쪽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기관과 외국인의 최대 저점에서 많이 좀 사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단, 자, 이 크래프톤처럼 6~7개월 정도 이 패턴을 만들고 3~4개월 정도 이제 패턴이 만들어지는 자리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변곡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 천천히 접근을 준비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에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볼 모바일 게임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테마입니다. 저희 단기 테마에서 1등이 AI 의료 섹터입니다.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루닛이 10% 이상 급등하고요. 그리고 뷰노도 3.5% 강세의 힘을 보이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특히나 루닛을 중심으로 대량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네, 이슈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 이슈는 사실상 한 2~3주 전에 나왔는데 이제 반영을 좀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AI 의료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자, AI 의료의 루닛은 사실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정말 화려했었죠. 대한민국의 AI 의료의 이 선봉에 서 있었고 템버거의 기준이 되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한 11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드디어 이제 머리를 드는 모습입니다. AI 의료의 종목들은 대부분이 좀 조정을 좀 깊게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좀 사업이 있어가지고 좀 흑자 전환이 좀 긴 터널이 좀 많이 좀 적자의 긴 터널을 좀 지나고 있죠. 자, 그러나 미래 성장에 있어가지고 AI 의료의 종목들은 빼놓을 게 하나도 없고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AI 의료는 희귀성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도 성장에 이
가속도로 붙는다면 엄청난 좀 성장률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자 볼파라의 인터마운틴 헬스의 이 소프트웨어 공급을 통해 가지고 오늘 기관가용 쌍끌의 매수가 지금 현재 눈에 띄게 보이는데 특히나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유 뭐냐면 자 21선 가까이 보십시오. 가까이 와서 보시면 자 21선 뛰어넘자마자 양음양, 양양양, 다음에 어제는 음봉을 종가의 양봉으로 만들었고 오늘은 62선 뛰어넘었습니다. 자 62선 돌파했으면 이제는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62선 뛰어넘는다는 것은 평균 가격 60일 이상의 평균 가격을 다 흡수하고 손바뀜이 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61선 종가 배팅 가능하시고요.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은 이제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은 뷰노입니다. 자, 뷰노 같은 경우는 디카스의 미국 FDA 승인과 함께 기대감이 움직이고 있는데 작년에는 AI 의료의 루닛이었다면 올해는 뷰노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뷰노 이유가 뭐냐면 조정은 같이 받았지만은 하방 경직이 빨리 따라오고 있고 저평가 저가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정배열의 모습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이제 머리를 들지만 뷰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7월 5일 날 정배열 자 1차 돌파 61선 밑에 보이시죠? 1차 돌파 그리고 두 번째에 이번 금은 월요일 뒤에 V자 급등이 제일 빨리 났던 뷰노 같은 경우에는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8월 10일 날 21선, 5일선 2차 돌파를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AI 의료의 정배열에 제일 가파르게 추세 우상향의 변곡점이 빨리 만들어졌는 게 주도주 넘버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뷰노가 올해는 주도주. 두 번째는 뷰노를 이 매수의 이 순위를 결정드릴 때 뷰노가 1등, 이번에는 두 번째는 루닛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도주의 역할을 할 뷰노와 또 유방암 검진 소프트웨어를 미국에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뜨고 있는 오늘 루닛까지 이렇게 봐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마키나우 3부는 이데일리 스핀을 활용해서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